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한 처음에 그리고 지금 시리즈 여섯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건 근본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자라고 부르잖아요. 절대자. 그 절대라는 거는 인간 세상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죠. 절대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 절대가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라고 부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은 난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출하게 뭐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특별한 무슨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남들은 모르는 걸 알고 있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그 차원이 다른 분이 그런 식으로 알려주셨을 리도 없고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반대에 거기에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뭐 그저 모를 뿐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살죠. 그 믿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주관적인 진리죠. 근데 그 확신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또 어떻게 알겠어요? 알려주셨는지 안 알려주셨는지 그건 절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알려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고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시되었다, 계시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들이 모르는 어떤, 남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무슨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알려고 노력할 뿐이고 그 알게 된 것을 표현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그걸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를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알고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누군가가 표현해 놓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주로 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 그야말로 깊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접하면서 내 생각을 가다듬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일 뿐이다 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가 무슨 뭐 과학적인 얘기 아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얘기 아니다. 그것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의미와 가치에 관한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의미와 가치. 그런데 지난주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바탕 위에서 어떤 가치를 갖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 제약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없으면 내가 제약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누구랑 관계를 갖는다, 부부관계를 가졌다라든지 형제관계나 친구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나를 일정 부분 속박시키는 겁니다. 속박이 과하다면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고,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상대방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 혼자 독야청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집니다.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냥 고고하게 독야청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철칙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 못하는 영어로 영어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 취약하고 상처받기도 쉬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엄청 상처를 받아요. 이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하게 상처를 받고, 야 얘네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할 정도로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이고 기초라고 구약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먼지로다가 흙으로다가 빚어서, 사람을 빚어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갖다 두셨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동산, 아 여기까지 얘기 더 했구나. 진짜 이거보다 좀 더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허용한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과가 열리는 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과가 열리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그 둘 중 하나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그날로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생명과 지식,
생명과 지식, 이 두 가지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사람은 무지해요. 지식과 생명, 이거는 신들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배타적으로 신들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에지프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식보다는 생명의 강조점이 놓여 있습니다. 두 개의 신들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굳이 구별하자면 어디 더 강조점을 주고 있느냐 하면 생명의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은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시도가 번번이 좌절합니다. 번번이 좌절돼요. 왜? 그거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전제되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종으로,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들의 3D 업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들을 위해서 3D 업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 없어요. 아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강조보다는 사람이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얘기는 별로 없고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이 다 좌절로 마무리가 돼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창세기 2장은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선악과 지식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중동 문화권의 신화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은 못 먹죠. 아,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뒤에 나와요, 그거는.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야, 하나님이 3장 22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끼리, 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쟤들이 저것까지 먹으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못 먹게 하잖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막고 불칼로 뭐 지키는 그 수호권을 세워놓고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요. 그거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벌이라기보다는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낸 겁니다. 거기에 방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 그것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식보다는 생명에 초점이 놓여 있는 그런 고대 중동의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 창세기 2장은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영생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지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저자들이, 저 자들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담 혼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이게 관심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도대체 왜 금지했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필이면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시대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거긴 다 그런데 왜 창세기 2장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치 않았나?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선악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를 바랬나? 그저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yes sir 하고 하는 그런 존재, 인형이나 로봇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랐나? 자기 스스로 무슨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걸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걸 원치 않았나? 도무지 왜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 또 질문은, 그럼 사람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을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몰랐을까? 이걸 따먹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다면 그전에는 몰랐단 말인가?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그 전에 1장에서는 서로 다른 얘기지만 1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인간에게 나눠준 겁니다. 형상과 모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도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대체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날 그걸 따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죽음이란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해요. 자, 선악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가 죽는 건 알았을까? 죽는다는 게 뭔지는 알았을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악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죽고 사는 걸 알아?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죽음이라는 거는 생명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면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생명나무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식을 알면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그날, 그것도 반드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죽음에 반대는 생명인데 왜 지식을 갖게 되면 죽어야 되나? 질문이 많죠. 이 짧은 이야기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수많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이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맞지 않는 점, 아니 죽음이 생명의 반대라면 왜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바보였나? 로봇이었나?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긴 역사에서 이런 그 서로 사맞지 않는 점을 지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다양한 대답들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것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귀속되는 거다. 그거를 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금지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계를 넘지 말아라 말이야. 경계를 넘지 말아라. 사람과 하나님과는 엄연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넘지 말아라. 그걸 결정은 못해. 너희가 결정할 수는 없어. 근데 저는 이 가장 그럴듯한 대답도 대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와 선악을 결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그게 그렇게 다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결정할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고, 그렇게 결정된 것을 사람은 그냥 주입돼서 알기만 한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고 대답이긴 하지만 그 대답이 저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게다가 그럴 거면은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냐고요, 사람을. 아예 그냥 노예로 만들고 로봇으로 만들고 무지한 자로 만들어버리지. 사람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처럼 그게 편한 겁니다. 그냥 시키는 일을 하고 주는 거 받아 먹고 그게 편한 거죠. 근데 지금 선악을 알게 되면 사람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선한 줄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악한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결정을 해야 돼. 매 순간 결단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신적인 책임 권한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둘 사이의 긴장, 경계를 허물지 말아라,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라는 명령과 경계를 머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미 그런 경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 양면성 혹은 갈등, 이 긴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신도 아니지만 짐승도 아닌 거예요. 짐승아 미안하다. 짐승이 아니라 로봇도 아닌 거예요. 인형도 아닌 거예요. 신도 아니지만 로봇도 아닌 거예요. 신적인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 긴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무슨 대단한 대답을 드릴 만한 뭐는 없어요. 그런데 약간 실마리 비슷한 거를 좀 근래에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63년을 곧 이제 63살이 되는데, 가을이 되면 63세가 되는데, 63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입에 올려보지 않은 말, 그리고 한 번도 누가 그런 말, 그 단어로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 한 단어가 요즘 어떤 드라마 때문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한데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추앙이라는 말이에요. 추앙. 그 추앙, 이야 정말 내가 드라마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안 꿔봤습니다. 꿈도 안 꿔본 그 짧은 한마디 말, 추앙이라는 말이 사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전으로는 높이 받들어 우러러본다. 이게 추앙입니다. 추앙이에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이에요. 이게 그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한 말이에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이에요. 그리고 추앙이 뭐냐 하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응원하는 거. 넌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된다. 이렇게 응원하는 거. 그게 추앙이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응원해 달라 그래요. 나를 추앙해 달라고. 나를 그렇게 해 달라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인정해 달라고. 잘하는 거라고 인정해달라고, 적어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알아달라고, 그렇게 인정해, 따지지 말고 그냥 인정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그러고 거기다 뭐 이렇게 딴죽 걸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정해달라고. 그게 추앙이래요.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가 추앙해 달라는 얘기와 비슷할 수 있다. 굉장히 유보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지금.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름 붙인 그 나무 열매가 선악과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무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명령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제기했던 질문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뭐 선악을 모르기를 바랬어? 뭐 이런 질문들,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번만 날 추앙에 나오. 한 번만.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하지 말라 그런 거를 좀 하지 말아다오. 이거는 사실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명령이 아니라 호소입니다. 구걸입니다. 구걸. 날 추앙에 나오 하는 게 구걸이듯이 저거 제발 따먹지 말아줘.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말아줘.
이마 제발 저걸 따먹지 말아줘.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추앙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드라마에서 추앙은 보통 추앙받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추앙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그 추앙하는 사람은 추앙하기만 하고 추앙받는 사람은 추앙받기만 합니다. 근데 드라마를 잘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추앙해요. 서로가 서로. 이것도 관계입니다. 추앙이라는 관계를 이 작가가 지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앙의 관계를 전복시켜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예요. 추앙하는 놈은 밤낮 추앙만 하고 있고 싹싹 손바닥이 그냥 손금이 없어지도록 빌기만 하고 추앙받는 놈은 애매하고 그냥 추앙받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추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딴 얘기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 드라마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바로 그 호소로 들어줬으면은 사람도 더 추앙받는 자리로 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여자를 만드는 얘기까지 읽었으니까 몇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거 한번 하고 딱 끝나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일단 번역상의 문제. 남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도 역시 히브리 원문 보면 하 아담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 성경에 그 새 번역 성경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또 남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여자를 만드니까 남자라고 미리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좋지 않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1장에서 계속 좋다 그랬잖아요. 뭘 만들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렇게 나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안 좋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근데 안 좋, 뭐가 그렇게 안 좋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냐 하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뭘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창세기 이 사람을 쓴 머리에 두뇌를 해부해 보면은 90%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 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맺을 존재가 없는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먼지로 빚어서 만들지 않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 살로 메꾸고 그 다음에 그걸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얘기가 있는데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 시계를 해놨는데 그 여자를 보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짐승 이름 붙여놓은 얘기는 때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최초로 한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군내라는 입을 벌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벌려서 한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 했냐,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를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도와주는 존재다, 조력자다, 헬퍼다, 무슨 배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왜 맞지 않냐면 고대 중동지방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갈비대 하나면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람의 구조 중에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아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모든 생각을 머리로 하잖아요. 이 뇌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뇌가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뇌의 기능에 대해서 백지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뇌에 어떤 정서가 있고 무슨 인텔렉트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다고 믿었냐면 심장에 있다고 믿었어요. 심장. 가슴에 있다고. 심장에 있다고. 레브, 히브리 말로 레브, 레바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게 다, 모든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갈비뼈는 뭐냐 하면 이걸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싸고 있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게 갈비뼈예요. 우리는 무슨 갈비집에 가서 갈비 먹는 갈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에 갈비가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갈비 잠재워서 사람의 갈비뼈를 떼내서 사람을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을 떼내면 죽어요. 그 심장은 못 떼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떼낸 거예요. 왜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라니까. 갈비뼈 하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것도 무슨 페미니스트 척 하려고 또 뻥치네. 뻥 아닙니다. 절대 뻥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성경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제도가 다 그렇고, 율법이 다 그래요. 법이 다 그래.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여성이 하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읽은 갈비떼 하나로, 갈비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구절 가지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힘들어. 너무 열을. 이제야 나타났구나, 여인이여는.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한 얘기도 계속 조금씩 심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